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도 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K-POP 콘서트가 열린 경기도 일산 킨텍스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린 고척돔 야구장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주말을 즐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곳 경기 일산 킨텍스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K-POP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공연인데다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만큼 현장에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음성 확인이 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데 관객 3천 명이 준비된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스탑으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이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이제 공연해서 온 게 너무 기쁘고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증을 들고 와서 제출을 했고 코로나인데도 여기까지 가야 되겠냐라는 걱정 어린 말을 주셨지만 그래도 2년 만에 보는 거니까 그래도 갔다 올 거면은 조심히 갔다 와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개막했습니다. 입장권 16,200장이 매진됐는데 모든 좌석은 이른바 백신 접종자 구역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된 사람, 의사소견서가 있는 접종 불가자 등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구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고척돔이 실내 야구장인 점을 고려해 관중석에서 음식을 먹는 건 금지됐습니다. 다 같이 오니까 되게 재미있고 생생하고 되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 오는 22일 7차전까지 앞으로 많게는 6경기가 더 열리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